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닭볶음탕을 만들어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닭다리만 팔더라고요. 닭다리만 냉동으로 팔기 때문에 집에서 간단하게 닭볶음탕을 만들어 봤습니다. 냉동으로 만들었는데도 닭 냄새가 나지 않아요. 레시피대로 하시면 정말 맛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살도 아주 부드럽게 잘 익었습니다. 촬영 시간 빼고는 실제 조리 시간은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시고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밥반찬이나 소주 안주로 드시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닭다리로만 만든 닭다리 도리탕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법은 일반 닭도리탕과 동일합니다. 먼저 잘 씻은 닭다리 준비하고 소금, 설탕, 후추, 우유 넣고 2시간 재워주세요. 그리고 설탕, 간장 넣고 미리 소스 만들어주고 감자 1개, 그리고 양파 반개, 대파 반쪽을 썰어줍니다. 후라이팬에 식용유 넣어주시고 고춧가루, 다시마를 넣고 대파 넣고 잘 볶아줍니다. 이제 닭다리 넣고 양념이 밸 때까지 볶아주세요. 껍질 익으면 소스 넣고 중불로 졸여주시다가 물 넣고 감자 넣고 쌈장 넣고 고추장 넣고 잘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진 마늘과 고추 넣고 약불에서 계속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집에 뚝배기가 있으시면 뚝배기 옮기고 조금 더 끓여 드시면 계속 따뜻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닭다리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드시면 환장할 겁니다. 참고로 냉동 닭다리는 저렴하니까 이렇게 드시는 거 추천합니다.